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리그 종료까지 4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판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올 시즌 K리그 다음 판도 분석해보고요. 24라운드도 저희가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승 경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라운드에서 울산이 비기고 전북이 승리하면서 승점 51점. 양 팀이 마침내 어깨를 나란히 했거든요. 네. 일단 파이널 A 순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아직까지 선두는 울산입니다. 승점 51점에 다득점 47골. 다득점에서 전북을 앞서 있고요. 3위는 포항 승점 41점. 일단 뭐 1, 2위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3위를 사실상 확정했고 아침 티켓도 따냈죠. 반면에 4위는 상주 승점 38점이고요. 5위는 대구 32점, 6위는 광주 25점, 4위, 5위, 6위는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울산과 전북이 FA컵 결승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상주가 뭐 4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위도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4경기의 우승이 결정이 났는데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거든요. 울산과 전북 각각의 상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울산 설명해드리면 울산은 트라우마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겹더라도 저는 리드를 계속 지키고 가는 게 포인트라고 봤는데 첫 네. 경기부터 사실 무너졌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울산 지금 좋았을 때의 모습이랑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주니어의 원맨쇼 아니면 골 넣기도 어렵고 볼을 갖고 있지만 지금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상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울산이 못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수비도 좀 견고함을 예전보다는 좀 잃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감독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울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전북과의 경기가 대표적이었는데 장고 끝에 자꾸 악수가 나온다?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강한 팀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를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리버풀 보세요. 리버풀처럼 하면 돼요. 예. 네.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하는 게 김동훈 감독이 지난 시즌 악몽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더 심해졌을 거란 말이죠. 이번에도 우승 못하지 하면 초조한 불안감이 나와야 되는데 감독이 그러면 선수들은 더 잘 알아요. 감독이 불안해하는데 아이씨.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전술에서도 이제는 조금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울산식 플레이에 상대가 좀 익숙해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은 지금 주니어 원맨쇼랑 조현우 선방쇼로 버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 형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전술적인 변화도 한 번쯤에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전북 얘기를 드리면 일단 경기장 퍼포먼스만 놓고 볼 때는 좀 우열을 가르기 힘들다. 그러니까 진짜 네. 네. 두 팀 모두 지금 저는 포항보다 오히려 아래에 있다고 볼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지난 상주전에서 보면 전북이 볼 점유율 시간이 상주보다 12분이 더 적었습니다. 이 멤버면 한 7대 3, 8대 2 정도로 압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비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다득점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전술적으로도 준비가 덜 돼 있고 전술적으로도 다양하지 않고 조직력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안에서. 예. 중간에 왜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 에이스를 먹고 있으니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뭐 울산이 준유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더더더더더더더 구스타포에게 의존한다. 예, 구스타포 뚜껑이만 믿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승점이 보름 전에 5점 차였던 게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전북은 그래도 승리 DNA가 있다. 예, 울산전 승리 시작으로 부산, 성남, 상주 지금 FA컵 포함 4연승 중입니다. 맞아요. 예, 부산전을 제외하면 모두 다 쉽지 않았던 경기인데 어쨌거나 지금 무실점 승리하는 습관이 확실히 들어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저 이런 면에서 포기 시절의 맨유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맞아요. 예, 경기력이 엄청 안 좋아요. 맨유도 항상. 근데도 마지막에 결국 골 넣어서 이기고 골 넣은 거를 지켜서 이기고 그게 바로 전북의 그런 행보라고 보이는데 10월 25일에 맞대결하죠 두 팀이 그전까지 전북이 이제 포항과 광주전을 치르잖아요. 저는 현재 기세면은 오히려 전북이 앞선 채 현대가더비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참 아침 전쟁은 포항 대구 쪽으로 좀 쏠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네. 일단 파이널 A 24라운드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10월 2일 오후 5시 펼쳐지는 울산과 상주와의 경기인데요. 울산이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상주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경기 9골 넣고 상주가 아마 이거에 대한 서력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상주도 최근 흐름이 뭐 아주 좋은 편은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승리 보고 싶은데 그래도 울산이 잡았던 팀은 꾸준히 잡고 가는 팀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김태환 감독이 전북 출신을 그때 아꼈잖아요. 전북전에 이제 울산 출신 뭐 예를 들면 박용호, 오세훈 이런 경기 아낀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울산한테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냥 문선민, 권경원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아, 거기가 더 세죠. 거기가 좀 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 두 선수가 맞고 부수고 약간 울산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3일 오후 4시 30분 펼쳐지는 광주 대구전 보면 광주는 파이널의 첫 경기에서 포항에 3-5로 대패를 했습니다. 뭐 판정 얘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펠리페 홍준호가 이날 못 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윙어의 윌리안도 경고 누적으로 이날 빠집니다. 이렇게 된 김에 에이 모르겠다. 아예 그냥 새 판을 짜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마르코 원톱에 뭐 그동안 기회 못 봤던 김정환 나오고 이런 식의 변화를 준다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대구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처음에 우승부 생각했는데 대구로 네. 바꾸겠습니다. 네. 네, 대구가 대구가 네. 상황이 좀 낫네요. 광주에 빠진 선수 너무 많습니다. 네. 같은 날 오후 7시 열리는 전북과 포항전 보면요. 두 팀 모두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포항은 진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전북 나와! 예, 우리 지금 뭐 두 경기 아홉 골이야. 그러니까요. 일류첸코 지금 헤트트릭, 첫 헤트트릭 하고 기세 올라왔고, 뭐 팔로세비치, 팔라시오스, 송민규 지금 난리 났거든요. 다 좋아. 예. 근데 전북은 이제 반면에 약간 상성을 좀 앞세울 것 같은데, 2019년 이후에 포항 상대로 5승 1무. 거의 생각보다 압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 두 경기에서 아홉 골 넣었지만 여섯 골을 허용했습니다. 광주 정도의 레벨의 팀에 세 골을 내줬다는 건 수비가 단단한 편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중원에 최용준한테 압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용준 이날 못 뛰잖아요. 그렇죠. 네, 전북이 다 뿌려놨죠. 그래서 전북은 상대적으로 한결같다는 팀에서 저는 힘의 차이에서 전북이 좀 이길 것 같은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포항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갈리네. 네. 왜냐하면 포항이 지금 쉬지 못하고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네. 저는 이 일주일 휴식이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 포항이 네. 흐름이 좋습니다. 송민규가 나 영이 많아서 못 버틸 걸 활약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인 것 같네요. 아니 저기는 러브콜을 뭐 상주에서 했는데 뭐. 상주에서 전북 갔다 가야지. 네. 자 이제 강등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역대급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치열한데 네. 파이널 위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원이 지금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8위 그리고 수원이 9위, 성남이 10위, 인천이 11위, 그리고 부산이 12위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승점 차가 그 6팀 사이에 많지 않기 때문에 매 라운드마다 바뀔 수도 있고 네, 부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인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성남이 최하위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바로 파이널 B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K리그1은 다 아시다시피 상주가 영고 이전으로 이제 강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하위만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12위를 피하려는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 같네요. 자, 이번은 인천이 잔류왕을 사실상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명성이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네. 파이널 B 진입과 함께 최하위에서 탈출을 했고요. 당초 수원 인천의 2파전 양상이 될 거라 예상했는데 성남 부산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서울도 위험해 보입니다. 각 팀별로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원. 수원은 좀 위기를 넘겼습니다. 일단 박건우 감독이 수원 정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준비한 멘트 같은데 일단 쉽게 표현하면 우승 멘털리티. 지금 이제 우승권은 아니니까 굳이 따지면 위닝 멘털리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고 있는 상황도 우리는 역전할 수 있는 게 수원이다. 이런 걸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강원전에서 역전승했죠. 2-1로. 그리고 서울전에서도 재역전하면서 결국 두 골차 승리. 5년 5개월 만에 승리를 했죠. 그것만 봐도 수원이 확실히 분위기가 올라왔구나. 맞아요. 예, 그 현장에서 슈퍼매치를 보고 온 바로는 이임생 그리고 주승진 대행 시절에는 앞쪽으로 나가는 공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수비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선수들 마인드 자체가 지키자. 공격수들은 그냥 공 시간만 벌어. 골 안 넣어도 돼. 우리는 지키면 되니까 라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미드필더까지 적극적으로 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나가는 그 선수의 숫자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격 찬스도 늘어나고 위협적인 찬스도 늘고 선수들이 뭔가 좀 신나서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훈 그 왼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팀이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선수들 내부에서도 염기훈이 선발로 뛰다가 교체로 나가면 누굴 믿고 뛰는 우왕좌왕한 선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을 정도인데 최근에는 이제 염기훈 왼발이 아니더라도 해결하려는 선수가 많아졌죠. 한석종 선수도 본인의 조금 강한 선수고 타가트가 좀 늦게나마 다시 돌아와서 슈퍼매치 헤트트릭 하면 존재감 보였거든요. 그래서 염기훈 의존도 줄이는 그런 현상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뭐 수원이 인천 앞에서는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6-0부터 해서 인천 도대체 뭐냐
이게 뭐 살아남는 것 같은 각이 잡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 기세만 놓고 보면 울산 전북보다도 인천이 낫습니다. 우승시켜야 돼. 네, 사실 조성환 감독이 통화했을 때 아, 파이널비 앞두고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팀들이 모두 강등권과 격차니까 최하위와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인천과 맞붙으면 다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만 잡으면 나는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다 잡으려 하지 않겠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파이널 A팀 만나는 게 나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방심을 하니까 네. 인천 인천입니다. 사실 인천 강등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설명이 좀 그런 게 제주도 그랬고 부산도 그랬고 강등될 만한 팀들은 다 배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팅만으로 인천이 살아남았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큰 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인천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배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수당은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너스도 있기는 하지만 뭐 경기마다 배팅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조성 감독이 저랑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 부임하면서 배팅은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한 번 줘서 통했으면 그 다음번에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을 주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팀이 성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구단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뭐 동참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 진짜 대단한 게 예전보다 솔직히 스쿼드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지금 배팅까지 안 하는데 예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성한 매직이다. 처음 매직이거나 그 전에가 너무 못했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제가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조 감독이 이제 제가 부임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동기부에 굉장히 능한 스타일. 그러니까 무뚝뚝한 경상도 스타일인데 네.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생일 이런 것도 다 알 정도로 네. 선수 개개인을 잘 챙기고 또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 선수에게 확실하게 보상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인천에서 제대로 통하고 있고요. 여기 축구적으로는 지금 인천의 장점을 잘 살려주고 있어요. 라인 조정을 통해서 밸런스 맞췄고 문지환을 기용하면서 가운데를 튼튼히 하고 여기 아길라를 묵어서 잘 살리고 있거든요. 여기 인천이 잔류 노하우도 있고 여기에 지금 지난 성남전 대승으로 다득점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네. 인천의 잔류는 지금 또 한번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자 성남 이야기 해야겠는데 네. 성남이 계속 못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1점 차이 강등권입니다 지금. 성남은 리그 잔류를 위해서 FA컵도 사실상 좀 포기한 상태인데 주전급이 총출동한 인천에 0대6으로 패한다. 이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저도 경기 끝나고 그래서 네. 이게 뭐 태업인가 내부적으로 뭐가 있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네.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축구에서 보기 드문 스코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 2분 연진을 퇴장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크죠. 이게 K리그1에서는 최단시간 퇴장이라고 하는데 그 뭐 남은 88분을 한 명 적은 상태에서 뛰는 게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 뭐 전 세계 축구를 봐도 한 명 적은 상태에서 역전하는 팀도 나오고 0대0 경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 이제 김준범하게 실점한 다음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저는 수비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비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고 최근 4경기 중 3경기 무득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니까 나상호 빨로 버텼던 거예요. 나상호가 게임플레이로 골을 넣으면 그럴 때는 비기고 인천도 그랬었죠. 인천도 이겼었죠. 근데 반면에 나상호가 침묵하거나 나상호가 지쳤거나 뭐 양동현이 갑자기 또 번뜩이는 슈팅을 안 때리면 그럼 또 지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였던 거죠. 예. 그런 한계가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게 초반에는 뭐 이렇게 잘 버티고 압박되고 간혹가다 연패 없이 승리하고 패하고 승리하고 패하고 해서 잘 안 보였지만 이게 파이널 B로 들어오면서 확실히 보였습니다. 아 우리가 왜 시즌 프리뷰 때 성남 강동 후보 뽑았잖아요. 그게 맞죠.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얇은 스쿼드가 확실히 한계를 드러냈다. 예. 그 조직력이 울버햄튼 같이 좋으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성남의 조직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 저는 왜냐면 나상호도 중간에 돌발적으로 온 선수란 말이에요. 임대로 계획했던 선수가 아니고 그렇단 말은 나상호에 의존할 정도면 시즌 전에 준비한 게 거의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게 앞으로 성남이 반전을 할 수 있을까 이 멤버로 이런 생각 좀 드는 그런 인천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성남뿐만 아니고 부산도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산? 저희가 프리뷰나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부산 네.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흐름은 저는 볼 때 성남보다 부산이 더 나쁘다고 보는데 네. 강등 싸움이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결국 흐름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지금 완전히 꺾였습니다. 팀 전체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고요. 이전 강등 팀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은 이제 조덕재 감독의 계약이 만료인데 그쵸? 부산이 재계약에 대한 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전부터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레임덕이 좀 온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구단의 어설픈 인천이가 문제를 키웠다. 저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부산은 이제 지금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팀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반등의 카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산 최전방이 너무 약한데요. 설령 좋은 경기를 해도 지금 마무리해서 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중간에 외국인 선수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지금 다른 팀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멤버로는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5경기에서 지금 4경기에서 지금 과연 반등이 가능할까? 저는 쉽지 않다고 여러모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부산입니다. 야, 성남보다 부산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사실 뭐 강원 서울도 여차하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강원은 뭐 파이널 B팀 상대로 조금 약했고 서울은 이제 감독 리스크가 있잖아요. 저희가 녹한 날이 28일인데 방송 나갈 때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외국인 감독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이런 소문만 돌고 있어서 뭐 10월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데 여유롭게 정식 감독을 선임할 상황인지라는 좀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두 팀 강등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울은 제가 취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감독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파이널 B 24라운드 리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10월 4일 오후 2시 펼쳐지는 강원 성남전인데요. 강원이 부산을 잡으면서 어쨌든 후유증을 좀 넘었거든요. 성남의 2000전 대패 충격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게다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비에 연재현 선수가 이날 뛸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거든요. 지난 두 번의 맞대결 모두 비기긴 했는데 네. 저는 강원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승? 네, 성남이 한 주 만에 반등하기 어려 보입니다. 저는 상성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강원이 성남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펼쳐지는 서울 부산전을 보면 감독이 지금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녹화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3호 감독이 맡을지 아니면 4호 감독이 맡을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선수 누가 오든 선수들이 이제 그 관성이 생겨서 별로 이렇게 변화에 민감할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네. 네. 저희도 만약에 누구 부장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말 안 듣지. 네. 두 달 만에 3명, 4명이 바꿔버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부산도 부산이지만 서울 공격력은 부산한테 통할까? 그리고 부산의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최하위로 내려간 다음에. 그래서 저는 1대1 정도의 무승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가겠습니다. 그래도 서울. 네, 부산 흐름이 더 나쁘고 서울이 어쨌든 뭐 부산보다는 뭐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선수들 내부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멤버가 좀 더 낫잖아요. 낫죠. 서울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펼쳐지는 인천 수원전. 두 팀 다 제 궤도에 오른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 양팀 주포 무고사 타가트가 지금 직전 라운드에서 나란히 해트트릭 기록했고요. 네. 수비적으로도 3백의 짜임새가 확실히 있습니다. 인천도 기세를 탔고 수원도 이제 아, 이쯤 되면 강등 안 당하겠는데 라는 네. 안도감도 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단두대 매치였던 지난 맞대결보다는 오히려 더 공격적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는 훨씬 있어질 것 같다. 결과는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저는 수원 승! 오. 일단은 기세로 봤을 때는 인천이 선제골을 넣을 것 같은데 수원의 역전 DNA를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판도 예상 및 간단한 24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K리그 진행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